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있다면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입니다.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적절한 정도의 스트레스는 생명유지와 적절한 수행능력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크거나 적은 경우 나쁜 스트레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잘 받는 편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성격이나 삶의 경험에 따라서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겠습니다.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따라오겠죠. 이럴 때는 문제 상황과 거리를 두고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신치료나 심리상담의 핵심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객관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79년에 하버드의대 부속병원에서부터 암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인데요. 통증에 아주 효과가 있었고 일반인에게도 확장되어 현재는 모든 심리치료기법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로 마음을 가져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우울하면 과거에 살게 되고 불안하면 미래에 살게 됩니다. 이 화나 분노 같은 감정의 화학적 수명은 단 90초로 알려져 있는데 하루 종일, 수일, 심지어는 수십 년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원망하며 지내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되씹는 정신작용이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반추하고 몰두하게 되어 90초면 끝나는 심리적 고통을 자꾸 연장하는 것이죠. 현재로 마음을 가져오는 아주 단순한 이 작업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정신작용을 끝내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 방법을 소개하자면 자,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도 좋습니다. 현재의 감각으로 마음을 가져올 텐데요. 주로 호흡 감각을 이용합니다. 이때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두 손의 감각을 느껴볼게요. 잘 느껴지시나요? 잘 안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주먹을 꽉 쥐고 3초 정도 있다가 힘을 빼보겠습니다. 손의 감각이 느껴지시나요? 네, 우리가 필요한 주의력은 이 정도의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주의력을 가지고 호흡에 마음을 두고 숨이 들어올 때, 나갈 때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호흡에 마음을 두고 있다 보면 오늘 할 일, 기분 나빴던 일,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의를 다시 호흡으로 가져옵니다. 난 마음 챙김에 재능이 없나 봐.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은 방황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현재 호흡에 마음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마음 챙김을 하기 위해서는 7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데 애는 써야 됩니다.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마음, 그리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현재에 살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되씹는 정신작용이 줄어들면서 행복, 공감,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이 강화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내가 지금 현재 무슨 경험을 하고 있지? 현재 살고 있나? 방문하면서
현재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감사와 행복감이 더욱 커질 겁니다.